사회주의 국가인 것입니다. 선생님, 인민이란 표현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인민이라고 할 때에는 사회의 물질적부를 창조하며 사회의 발전에서 진보적 역할을 하는 기국과 계층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는 해거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의 우고하면 100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보림을 받게 되면 100번 패한다는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초시기부터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우리 조국 땅이 인민이 모든 곳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워주신 우리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의 그렇듯 숭고한 인민관에 떠받들려 인민이 주인된 나라라는 의미에서 국호에도 인민 그 이름이 뜻깊게 새겨질 수 있었고 오늘도 이 땅에 끝없이 흐르는 인민 중시, 인민 사랑의 역사 속에서 인민 그 이름이 더욱 빛나고 있음을 깊이 간직해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 한 글자 한 글자마다에는 국호 지종에 기울여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국호 지종 문제가 제기되자 정파 사대주의자들은 국호가 너무 길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짓지 않았다 잡소리를 늘여놓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이야 어떻게 짓든 우리 인민들이 저으면 좋은 것이라고, 물리적으로 보나 계급적으로 보나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가장 정당한 국호라고 교시하셨습니다. 국장에 쓴 국호 문제를 가지고 이로쿵 저로쿵 시비지라는 경향을 두고서도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반영하여 국장에 저렇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진정 우리의 국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의 먼 앞날까지도 내다보시고 제정해주신 고귀한 혁명유산입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세계에 빛을 뿌리는 우리나라 국호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며 타오르는 불길과도 같은 위대한 한생을 다 바치어 우리의 국호가 더욱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를 모시어 우리 국호는 이 지구상에 더욱 자랑스럽게 저렴 높이 올려 퍼지고 있습니다. 난 국호를 우리 민족의 존엄으로 용의로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난 우리나라 혁명은 군국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의 의무로 해야 한다는 자주의 정신이 국호에도 뚜렷이 새겨졌다는 것을 다시 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과외 학습 시간에 학생들은 존엄 높고 성스러운 국호의 참뜻을 가슴속 깊이 새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인민의 위대한 용도자를 높이 모시어 세기를 이어 빛나는 강대한 우리 국가의 그 이름을 온 세상에 떨쳐가는 인재들로 옥색에 준비해갈 마음도 새롭게 가다듬었습니다. 오랜 세월 제국주의